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시행사의 예상 사업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 부정입니다. 부정적.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은 시행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죠? 네, 긍정적인 영향.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낮아지고, 공사비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또 생산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행사의 수익성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긍정적 영향이고, 5번, 용적률은 감소하면 안 돼요. 용적률은 증가해야지. 용적률이 증가해야 건물이 뭐다? 고층화돼서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5번 정답, 감소해서 틀린 지문. 자, 17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를 뭐라고 하죠? 제1섹터라고 해요. 자, 공공개발사업의 주체를 뭐라고 한다? 제1섹터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사 부문이 있습니다. 자, 2번,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아까 앞에서 뭐 했죠? 물리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법적인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이 포함되죠? 맞는 질문. 이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자, 열악 밑줄, 밀집한 밑줄. 여러분,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과 과도하게 밀집이 달라요. 과도하게 밀집이 나오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과도하게가 빠지면은 뭐다? 재개발 사업이에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뭐라고 하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념. 재건축이 아니죠. 여러분,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이렇게 나와야 돼. 네, 틀린 질문이에요. 3번 정답입니다. 4번, 재개발 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 시행이 더딘, 느린 편. 맞습니다. 단점이죠.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국가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한다. 자, 여러분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데, 이 민간 개발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지주공동사업이죠. 자, 이 지주공동사업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자, 공사비를 이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업 시행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건설 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하고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리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상호 배분돼요.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상호 배분. 1번 틀린 지문. 2번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이 가까울수록 위험은 점점 뭐한다? 작아지죠. 위험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 완공률 100%로 갈수록, 자,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 완공률 가까이 가서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3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부족 자금을 조달하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고 토지를 신탁을 하죠. 이 신탁회사인 수탁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건설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는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뭐한다? 조달해.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 신탁회사. 3번 정답. 4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에 자체 개발사업. 자, 토지 소유자의 자체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자금 조달 이 귀속 주체는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 자금 조달의 주체도 누구다?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어요. 자금 조달 주체 누구?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부담이 커요. 자, 또 개발 사업의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신탁사 간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없다. 공사비를 뭘로? 대물.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등가 교환 방식을 말하죠. 자,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는 자금이 없어요. 개발 자금.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뭐를 조달한 자? 우리는 공사비를 조달해요. 사업비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지만은 공사비를 개발업자로부터 뭐한다? 조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조달을 해서 우리는 건물을 짓겠죠. 그래서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의
건축 자금 공사비 비율에 기초해서 그 기여도 지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갔기 때문에 수수료에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번 정답. 또 뭐가 있죠? 여기 투자자 모집형이 있고 또 사업 위탁형이죠. 요거 구별 잘 해야 되고 또 컨소시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면에서 나타나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습니다. 자, 민자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민간에 자금을 유치를 해서 우리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뭐 BOT, BTO, BTL, BOO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19번.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 방식을 묻죠.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자, 민간 사업자가 기숙사, 군인 아파트, 체육관 등을 개발해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뭐 했다? 귀속시켰다. 그러면 B, T가 나왔어요. 나오고 민간 사업자는 30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 관리 뭐를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은 그 시설 임차했죠. 운영권을 가졌는데 공공 시설이 임차를 했어요. 뭘 했다? 리스 임차를 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BTA 이때 여러분이 사용자가 공공이 임차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리스로는 지불해야 돼요. 3번 정답입니다. 자, 20번. 다음은 양도 가능 개발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말하죠. 자, 얘기했죠. 보전 지역 개발 지역에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어서 손해를 보고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에 따르는 우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양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우리는 소유권과 개발권, 미래의 토지 이용권을 얘기하는데 이 개발권을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이 지역은 개발을 못 하거든요. 보전을 하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니까 개발권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을 개발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제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1번 맞고요. 2번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우발적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우발적인 뭘로? 이익을 개발권을 매입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우발적인 보상으로 토지 소유자가 뭐를 추구한다? 형평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뭐를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형평성 문제를 뭐 해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다.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3번 양도 가능 개발권은 보전지역에 소재한 토지 소유권 중 이 개발이 규제된 공중공간에 대한 일종의 뭘로 본다? 개발권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보는 학자로 있다. 이런 건 볼 것도 없어. 맞는 지문이야. 학자도 있고 없을 수 있지. 견해인데.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지. 뭐. 자, 4번에 개발 지역 소유자들은 양도 가능 개발권을 구입을 함으로써 자신의 토지에 허용된 용적률의 100%에 해당하는 공간. 자, 100%에 해당하는 미출. 100%가 아니라 자신에게 허용된 100% 이상의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TDR은 사적인 공중권을 활용하는 우리가 방안으로서 중대한 제도인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용적률 있죠. 그 용적률 100%보다 더 넘는 것. 개발권을 사면 그 허용 용적률 100%보다 더 높은 것을 허용을 해줘요. 100%에 해당하면 안 되고 100%를 뭐 초과하는 용적률을 허용해줍니다. 4번 정답. 5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인 경우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도 가능 개발권의 가격 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번 정답입니다. 자, 21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의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1번은 관리의 필요성. 2번, 부동산 관리는 기술, 경영, 법, 제도 등의 측면이 있어서 물리적인 설비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적 설비는 기술적 측면이고요.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무슨 개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인 접근, 복합 개념이 나타나는 거지. 복합 개념적인 접근이 나타나는데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측면의 관리, 법률적 측면의 관리가 나타나는 거야. 3번 부동산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고요.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4번 틀렸죠. 자, 4번 정답인데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는 자가, 원래 중요하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있는데 여러분 자가 관리 항상 뭐에서 주의해야 된다? 장단점인데 자가 관리는 뭐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뭐다?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고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정답.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은 높은 비용의 지출, 임차인 불편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유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이 그래서 중요시 되는 겁니다. 5번 맞는 지문. 자,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인데 자, 이 전문가적인 또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시설 관리 또 무슨 관리?
자산 관리. 비교를 또 해 두셔야 되는 용어죠. 자,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 및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인데, 여기는 건물의 청소 관리, 방범 방제 등의 보안 관리, 기계 수리 운전 보수 등의 뭐 설비 관리, 에너지 관리, 외주 관리, 이런 건 전부 시설 관리에 속한다. 2번 정답. 자산 관리는 뭐죠? 기업이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죠.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의 관리, PF 결정,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결정, 투자에 따르는 위험 관리, 뭐 재개발 결정, 리모델링 결정, 재투자 결정, 이런 건 다 무슨 관리? 자산 관리. 23번.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가 관리는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이건 위탁 관리의 장점.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위탁 관리는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가 관리는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1번 틀린 질문. 2번.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건 외주, 위탁 관리 장점이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뒤에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 불분명. 요거는 혼합 관리의 단점. 요 혼합 관리 단점, 요 질문은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3번.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하느나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죠. 여러분, 혼합 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는 부분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3번 정답.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무슨 관리? 혼합 관리. 그래서 자가 관리로,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뭐죠?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과도기적 관리라고 하죠. 혼합 관리는 과도기적인 관리다. 5번.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지시 및 통지 권한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입주자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장점. 자가 관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올해 이쪽이 올해 시험 10월 27일에 여기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자, 24번. 다음은 대구의 어떤 점포가 임대료를 비율 임대차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았다. 이 점포의 임차자가 그 해당 월에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얼마냐? 기본 임대료가 나오죠. 자, 비율 임대차는 뭐죠?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데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어떻게 돼요?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월 임대료는? 월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에 뭐를 더해주죠? 추가 임대료를 더해주는데 기본 임대료 지금 얼마? 월 120만 원 주는데 이제 추가 임대료가 문제죠. 매월 매출이 2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까지는 그 초과분에 대한 5%를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3천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3%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할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달 매출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1천만 원 얼마?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5%의 추가 임대를 주고 또 3천만 원 초과죠. 그럼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얼마? 1천만 원에서 추가 임대로 몇 프로? 3%를 주는 거예요. 예? 요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뺀 거고 요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뺀 거예요. 그럼 요게 얼마죠? 50만 원. 요건 얼마? 30만 원 다 더해줬더니 얼마죠? 200만 원이 임대료가 나오죠. 1번 정답. 25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기술 중에서 틀린 것은 업무 지구가 이동이 되면 오피스 빌딩은 그 지역의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면 공실률이 뭐야? 높아지면서 임대료 조건은 나빠지지. 임대료가 하락하잖아요. 1번 맞는지만. 2번 건축 기술이 발달로 건물 내 형식이 구식화되거나 기능면에서 뒤지게 되면은 진부화 형상에 결부되죠. 무슨 거예요? 이거 기능적 감가예요. 2번은 뭐다? 기능적 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기능적 감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가 사용가치, 특정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가지는 이 사용가치가 저하, 하락을 하는데 기능적 감가는 또 뭐와 관련이 있다?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련되죠.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련이 있어요. 맞는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 되었을 때 재축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러분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에요. 예? 물리적, 기능적,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내용 연수가 뭐가 됐을 때? 만료가 되었을 때 재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 3번 정답.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 나올 때는요, 상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이에요. 오피스 빌딩은 물리적 내용연수 만료 전에 경제적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준공해서 우리는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고, 이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간, 이게 바로 뭐죠? 경제적 내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거용 부동산은 이 물리적 내용인수가 다 될 때 재축하는 거고, 상업용, 업무용은 그것보다 더 빨리, 경제적 내용인수가 더 빨리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능적 내용인수는 설계의 불량, 형의 구식화, 설비 부족 불량, 외관 디자인 낮고, 그거 뭐다? 5번도 뭐다? 기능적 감가가 나오죠. 기능적 감가에 따른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 유통 경로 전략인데, 자,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이 공급자 를 우리가 공급자 중심에 있어서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나오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로 구할 나눠볼 수 있죠. 마케팅 믹스를 4P 믹스 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프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네 가지 전략 중에서 지금 프레이스, 요걸 묻는 거죠. 유통, 경로 전략을 묻습니다. 유통 경로 전략. 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양 대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부동산 중개업자나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한다. 그건 전부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 4번은 직접 유통 경로 전략. 2번, 3번, 5번은 간접적인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1번, 정답인데. 1번은 뭐에 들어간다? 광고. 이미지형 설득형 광고는 여기에 속해요. 뭐에? 촉진 전략에 속하죠. 촉진 전략에 광고, 홍보, 직접적인 인적, 판매, 판매, 촉진 있는데, 여기 광고는 촉진 전략에 속한다. 27번 문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랑 공급자 전략 차원인데,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 개념입니다. 맞는 질문. 자, 2번 시장 세분화 전략, 요걸 묻는 거죠. 자,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전략, 요걸 묻는 건데, 세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 상품 판매의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시장 세분화 전략을 말하죠. 자, 3번은 요거. 3번은 타겟팅. 요게 3번 설명이죠. 자,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을 잠재라고 번역합니다. 가망, 잠재적인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을 하는 단계를 두 번째, 표적 시장을 뭐한다? 선정하는 전략을 말해요. 자, 4번은 요거. 포지셔닝. 자, 요 P는 요 네 가지 P에 안 속합니다.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잠재적인 수요 집단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 적합성을 홍보하는 단계, 이 단계.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차별화 전략. 요 세 가지가 바로 STP 전략. 2번, 3번, 4번은 요거에 대한 설명. STP 전략. 5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일회적 거래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은 무슨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5번은 무슨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서 뭐와 연관되어 있다? 이거는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고객 점유는 소비자 차원이에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무슨 차원? 요거는 소비자 행동. 고객이라고 했으니까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오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 뭐를 강조한다? 심리적 상품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단계로서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죠. 아이다의 원리.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다. 맞는 지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누구?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야. 2번 정답. 3번 표적 시장의 개념이 나왔다. 세분화된 시장. 여기서 아까 시장을 세분화시켰죠? 예?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말합니다. 3번 개념 맞고요. STP 전략 중 시장 세분화 전략은 부동산 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의 집단으로 나누는 걸 말하죠. 개념 맞습니다. 5번 제품 포지셔닝 요거죠. 차별화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고객의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즉 위치를 정한 느낌을 말하며 고객에게 자기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 설계하는 활동을 말해요. 디자인은 설계입니다. 그래서 5번 개념 맞습니다. 2번 정답. 29번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 필요를 파악을 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 부동산 활동 주체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 부동산 마케팅 개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시험에 개념이 나오면 빠르게 아 맞구나 해서 넘어가는 요령도 좀 필요해요. 2번 마케팅 믹스란 요거죠. 표적 시장,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의 뭐를? 여러 가지 요소의 조합을 말한다. 2번 개념 맞습니다. 마케팅 전략 중 타겟팅, 요거죠? 타겟팅. 타겟팅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의미가 있는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 나누는 거. 여러분 시장을 분할 나누는 건 요거예요. 시장 세분화. 요거 타겟팅이 아니라 뭐다? 요거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전략. 3번 정답.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촉진으로서 어디에 속한다? 프로모션에 속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위치 고정성으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광고, 홍보 같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합니다. 맞는 질문.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부동산 개발업자가 분양 광고를 하는 것은 부동산 광고하는 건 뭐예요? 분양 광고는 건 분양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니까 판매죠. 판매 마케팅의 일환으로 나타납니다.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 투자 설명서 등 우편물을 포인트는 안 해요.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거. 자, 우편물을 통해서 하는 건 뭐죠? 다이렉트 메일. 직접 우편물을 통한 광고. DM 광고인데 DM 광고는 뭐를 대상으로? 표적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서 효과적입니다. 2번 맞는 질문. 직접 우편물에 대한 광고를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판매 광고는 부동산마다 달라는 것은 뭐 때문에? 부동산이 가지는 특성 중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광고 내용도 달라야 됩니다. 자, 4번 부동산 마케팅을 위한 광고는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광고는 뭐죠?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지역을 대상으로. 4번 정답. 부동산 마케팅 활동에서 광고는 판매를 위한 고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광고죠. 자,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마케팅 전략에서 매년 또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내용인데 투자론이 한 23, 4문제 나와요. 그리고 앞부분 한 또 중요 부분 꼭 알아야 될 거 한 6문제 정도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금융 단원이 중요하잖아요. 12문제 나옵니다. 금융 들어가게 되면 투자 금융 합쳐서 거의 3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 다음 주는 투자론을 좀 집중해서 한번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